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테이프를 발라보세요. 이런 종류의 장면은 곧 이륙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 창문 너머로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 아닐 겁니다.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클릭한 이 이미지는 비행기 정비공이 접착 테이프로 보이는 것으로 이지젯 항공기의 엔진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테이프가 비행기나 레이싱카의 소규모 수리에 사용하는 압력에 민감한 강력 접착식 테이프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젯 측은 이 사진을 올린 아담 우드 씨의 트위터에 재빨리 이에 대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지젯 항공사는 이 테이프는 구조적인 손상을 입은 부분이 아니라 디자인상의 문제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댓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한 트위터 유저는 이지젯 항공사의 티켓을 예약한 상태이며 강력 접착제라도 들고 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비행기를 마음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